네, 이번 시간에는 자해 가르는 그의 법칙과 선택의 법칙, 그리고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해 가르는 그의 법칙은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이름에 따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한 12명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음식 주문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5분, 30분 있다가 가서 물어봐요. 그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이 뭔가요? 그러면, 이 종업원이 그 12개의 음식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 14명 정도가 온 손님들이 있는데, 음식을 시키다가 보류를 해요. 12명만 시키고 2명은 나중에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한 20분 있다 가서 물어봐요. 그쪽 테이블에서 시키는 음식이 뭐뭐였죠? 그러면 거의 12개 시켰던 음식을 다 거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완성된 과제보다는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간다라는 이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이 제목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홍길동 공인이 강남에서 30억으로 상가 계약으로 30억을 벌었다. 이렇게 제목이 써요. 그러면 이 글은요, 사람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 누가? 홍모 공인이 뭐로? 상가로? 얼마를? 30억을 어떻게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남에서 홍모 공인이 30억을 물음표에 던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궁금하죠? 이 사람이 30억을 사기를 쳤다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클릭해서 글을 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클릭률을 완성된 과제보다는 미완성이 더 오래 가고 또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카페에 글을 쓸때 본문 내용에서요, 완전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70% 정도만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한20% 정도는 댓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10% 정도는 또 여분으로 남겨놔야 돼요. 왜 그렇죠? 블로그에서 고객이 궁금한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면 전화할 이유가 없겠죠. 뭔가 아쉬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사무소로 전화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오게 해야 그 다음 여러분이 클로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은요, 마케팅 니 거로 계약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여러분 앞으로 손님을 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클로징은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것까지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자이 가르니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이 있어요. 희귀성의 법칙은요, 굉장히 많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9년도 지금이 아니면 절대 살수 없는 빌라 매매. 경기가 주춤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기회입니다.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연예인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마포 쪽에 가면요, 롯데캐슬 아파트 중에서 하하가 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하하도 선택한 고급 아파트, 롯데, 뭐 마포 캐슬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사람들이 하하가 살 정도면 되게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는 김태희도 반할 만한 깨끗한 신축 빌라 2억 5천 이렇게 써주면 김태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잖아요. 그런 여배우가 이 빌라를 보고 반할 정도라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반하겠어요? 그만큼 이 빌라가 다른 빌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아파트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와는 차별되게 이 아파트만 가지고 있거나 이 빌라만 가지고 있는 희귀성,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면 훨씬 더 여러 물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휘기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택의 법칙입니다. 선택의 법칙. 우리가 물건을 보여줄 때요. A라는 물건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상대방이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물건 두 개를 보여주고요. 선생님 A 물건 사실래요? B 물건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권유할 때는요.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물건을 보여주고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냐고 물어봤을 때가 고객이 물건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보수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빌라를 보러 온 고객은 반드시 빌라만 사야 될까요? 아파트를 보러 온 고객은 반드시 아파트만 살까요? 그게 다르죠. 왜 그러죠? 이 고객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물건 소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를 위한 목적이라면 아파트나 빌라를 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이 아파트를 사지 않아도 수익이 될 만한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게 정말 돈이 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물건을 추천해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건을 여러분이 추천을 할 때도요. 꼭 편협된 생각으로 이 사람은 아파트 구하니까 아파트만 무조건 보여주고 없으면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잘 보시면 다른 물건도 얼마든지 계약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선택의 법칙, 그 다음에 자의 가르는 법칙과 휘기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